그래요? 특히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? 와이프. 권력자의 친형이에요. 아~ 권력자의 친형. 형이니까.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나는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다. 동생님이시여. 난 기타만 치겠습니다. 아. 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. 실제로 김정은한테 이제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. 재구실도 못하는 나를 한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그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겠다라는 굉장히 굴욕적인 편지까지 보냈어요. 편지에 보면은 재구실도 못하는 이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. 사실은 본인이 이제 어릴 때부터 유전적인 병이 있어서 뭐 가슴이 이렇게 여자처럼 좀 이렇게 되고 특히 이제 목소리가 치명적으로 여성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목소리. 이런 결함이 생겼다 유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부적합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권력이 넘어갔다는 거고 그 점 때문에 아마 김정철이 재구실도 못하는 나를 한 품에 안아줬다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참 가슴이 아픈 거고 이런 어떤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철에 대해서 김정은이 어느 정도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. 반성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반성문이야. 그래, 그 잘못해야지. 외국에 나가서 약을 많이 먹고 몸이 피폐해진 상황이고 술을 먹고 술병과 술잔을 몽땅 깨부시고 그 룸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호텔에서 해당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깨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실수를 한 거야. 맞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사관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돈이 한도를 지났고 어머. 얼마나 사고 쳤길래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해야지. 보고를 해야 되니까 나 좀 살려달라. 내가 편지를 직접 쓰겠다.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내가 죽을 죄를 졌다. 널룸 품에서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.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언젠가는 위험 인물로 될 수가 있어.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에 받아들이니까 저기 간다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. 맞아.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형이로서 연민이 정도 있긴 하지만 네. 언제든지 저거는 나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그치. 최고 존엄이 고리가 높아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겠죠. 전제만으로도. 나는 만약에 저 사람이 가고 나면 가장 지금 현재 유리한 게 북한 내에 있어. 그렇죠. 미국에 있고 무슨 망명정부 이런 얘기 너무 그렇지. 외국 얘기고 그 내부에 있다면 가능성이 제일 높다. 제일 높죠. 뭐. 김정은이 생각했을 때도 제일 위험한 사람이 왜냐하면 직계 혈통에 심지어는 형이야. 형이야. 그렇지. 그렇죠. 거기다가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머리도 더 좋다는 것도 알고 있죠. 같이 유학생으로 했으니. 그러니까. 성품도 온화하고 또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도 가지고 있고. 그런데 왜 김정일은 김정은을 선택했냐. 이게 이제 이 대목에서의 궁금증입니다. 추계자를 정할 때 이제 몇 명이 있었대요. 김병희 비서, 강성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, 그리고 황순이 조선혁명박물관 관장, 김옥, 마지막 여성이 있었는데 장성택 생각은 똑똑한 김정철을 세워놨다가 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그보다 조금 못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김정은한테 맡겼다. 와, 그래서 막내한테 맡기는 게 어떻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래 막내가 배짱이 있지 남자다운 건 막내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거든요. 이건 설입니다. 제가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고 평양에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한테서 들은 산견이 설이에요.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설이에요. 위원장 동지도 동의합니까? 아 배짱 있는 건 사실입니다. 배짱.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. 배짱이 맞아요. 배짱이 배짱입니다. 배짱이 있는 거지. 배짱이 맞아요. 근데 굉장히 사실은 소름 돋는 분석 툴일 수도 있는데 보세요. 스위스에서 공부한 선생님은 김정은보다 김정철의 성품이 더 온화하다고 했어요. 근데 북한에서 나온 분들은 김정은의 성품보다 김정철의 성품이 유약했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다들 얘기해요. 근데 성품이 온화하다는 것과 성품이 유약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. 또 하나의 예는 북한에서 나온 사람은 김정철에 대해서 결단력이 없다. 김정은은 결단력이 배짱이 있다라고 해요. 근데 김정철에 대해서 결단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포용력이 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. 오, 유비같이. 그러면
포용력이 크고 성품이 온화한 지도자가 사실은 김정철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지금 김정철이 유약하고 뭐 결정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승자의 논리에 따라서 김정철의 패인을 분석한 원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.